네, 안녕하세요. 유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수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일반 녹색 이파리보다 살짝 색이 연한 이런 작은 순들 보이시나요? 지금 원래 여기서 이렇게 귤 꽃이 나는 거거든요. 물론 기존의 이파리들에서도 귤 꽃이 나긴 하는데,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가지 시기가 끝나기 시작한 후, 그때쯤부터 귤꽃들이 하나하나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5월이나 6월 정도에 꽃들이 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꽃들이 진 곳에서 귤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0일인데요. 지금 여기 귤 열매들 보이시죠? 녹색. 귤 열매들이 지금 녹색이고, 작은 모습인데, 보통 귤은 겨울철 12월 정도, 11월이나 12월 정도가 제철을 맞이해서 수확을 시작하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노란색이 되어서 충분히 잘 익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잘 열려 있어요. 이렇게. 보통 귤나무 한 그루에는 열매들이 막 많게는 500개 이상, 뭐 1000개 정도. 나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되게 많이 열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고객님들한테 출하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총 개수의 한70% 정도, 70% 정도가 되면은 꽤 수확량이 준수한 편이거든요. 이제 귤나무 하나에서 크기가 다 똑같은 귤들을 뽑아내는 건 아니니까 저희도 매년 고객님들한테 신선하고 맛있는 귤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이번 겨울 따뜻하고 달달하게 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농사 지어서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